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되는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리에서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한 고흐는 1888년 도시 생활을 접고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 아르레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 생각으로 노란 집을 구매합니다. 평소 고갱의 그림을 좋아했고 고갱의 활기찬 생활 방식을 내심 부러워했던 고흐는 고갱만은 아르레에 와주기를 바랐습니다. 고흐의 동생 테오가 고갱의 그림을 비싼 값에 구입해 이들 형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고갱은 테오의 몇 번에 걸친 제안 끝에 아르레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림을 구매한 테오와의 인연을 끊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르를 찾은 고갱은 사실 고흐가 생각했던 예술가 공동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흐와의 갈등의 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고갱이 온다는 소식에 고흐는 설레는 마음으로 노란 집의 벽에 걸어둘 해바라기를 끊임없이 그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인 해바라기로 고갱의 방을 꾸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 해바라기가 빨리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아침부터 황혼 때까지 해바라기를 그린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렸을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를 다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고흐는 어떤 것을 상상하며 그리기보다 실제 자연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 앞에는 실제 해바라기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갱은 자연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현실과 상상을 혼재해서 그렸습니다. 고갱의 그림 속에서 고흐는 거의 이미 시들어버린 해바라기를 앞에 두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붓은 바늘처럼 얇고 얼굴은 흡사 원숭이와 비슷합니다. 고갱은 해바라기에 집착하는 고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고흐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내심 자신보다는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흐는 고갱을 존경했지만 자신 또한 고갱에 견줄만한 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냉소적이면서 무심한 고갱과 거칠지만 열정적인 고흐는 성격 차이와 예술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늘 갈등했습니다. 같은 대상을 그린 두 사람의 그림을 보면 예술에 대한 시각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르레는 마리 진우가 운영하는 드라 가르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싼 값에 숙박을 제공하기도 하는 이 카페에서 고흐는 큰 신세를 졌고 평소 진우 부인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우 부인 작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지적인 여인을 그려 부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고갱은 그림 전면에 진우 부인을 크게 그렸으면서도 그림 제목은 밤의 카페 아르리라고 지어 그녀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고흐가 그린 책 대신 고갱은 그녀의 곁에 싸구려 술을 두어서 교활한 술집 주인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또 그녀의 뒤에는 고흐가 평소에 좋아했던 턱수염을 길게 기른 집배원이 있습니다. 고갱은 그가 창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그려 그를 술주정꾼 한량으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고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형편없이 그린 고갱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린 고흐와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상상을 더한 고갱의 그림 차이가 진우 부인을 그린 그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예술관도 전혀 달랐지만 고흐는 고갱의 그림을 좋아했고 그가 아르를 떠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고갱도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주는 고흐를 꽤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할수록 불행했습니다. 어느 날 큰 말다툼 끝에 고갱은 집을 나갔고 고흐는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르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고갱은 고흐에게 완전히 질려 두 달여 만에 아르를 떠났고 혼자 남은 고흐는 정신병원을 드나들다 후에 권총 자살했습니다.
구후가 그린 의자는 예전에는 두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의자 위에는 고갱의 부재를 의미하는 파이프 담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고갱이 떠나기 전 이 작품을 이미 그린 구후는 고갱이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해하면서도 그가 언젠가 자신을 떠나리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